오늘의 마지막 대담만 남았습니다. 한국 크립토 시장에서 BD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대담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BD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3세대 블록체인인 아발란체 프로토콜과 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블록체인, 금융 어플리케이션 및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아바랩스의 한국 총괄 저스틴 김, 웹3를 통해 개인과 창작자의 데이터와 콘텐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하는 미스터랩스의 한국 총괄 이형희님, 오라클 이슈 해결을 위해서 고안된 미들웨어 플랫폼 체인링크랩스의 한국 총괄 션청, 폴카다 생태계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중 하나로 멀티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지원하는 아스타 네트워크의 한국 총괄 이상현님 네 분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진행은 논문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연구 허브인 4필러스의 김남웅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다섯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재미와 쉬운 이해를 위해서 한국말로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뭐 영어로 하시는 게 편하시면, 영어로 하시면, 네, 뭐 번역해 주시겠죠? 네.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크립토 시장에서 BD로 살아남기란 주제이긴 한데요. 좀 더 브로드하게 BD라는 직군에 대해서 좀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BD가 되고 싶은 분도 계실 수도 있고 BD라는 직군에서 지금 뭐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일단 질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일단 웜업 같은 느낌으로 서로 소개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대표하는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랑 비교했을 때 좀 스탠드아웃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돋보이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소개는 저스틴님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아바랩스 헤드 오브 코리아를 맡고 있는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에 이렇게 마지막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발란체 블록체인은 이제 가장 빠른 파이널리티,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의 맞춤형 블록체인인 서브넷을 기반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아시아, 그리고 한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희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위 프로토콜, 미스틴 랩스의 아시아 퍼시픽 스트레틱 파트너십 매니저 이영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재밌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위라고 하면 저희는 레이어 1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수위의 최대 강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스케일러빌리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진부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이제 레이어 2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확장성이 떨어져서인데요. 지금 수위는 레이어 2가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확장성을 올려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단 레이어 2가 필요가 없을 정도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스피를 예측을 하는 게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가스피를 예측을 하지 못하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스파이크가 쳐서 가스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게임이나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비용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수위는 유일하게 가스피를 예측할 수 있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빌더들에게는 최대의 장점을 갖고 있는 레이어 1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외에도 장점이 너무 많지만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다음 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는 션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이름은 정승환이고 체인링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블록체인은 아니고 미들웨어라 그래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블록체인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저희가 출시한 CCIP라고 해서 블록체인 간의 연결성을 좀 보장을 하고 가장 안전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더욱 블록체인 생태계가 좀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늦게까지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타 네트워크의 이상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강영세 대표님 그리고 김지은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원래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들면은 저는 궁금증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약간 이 업계에서 2017년부터 모든 레이어에 있는 서비스 회사들 그리고 그 이 먹이 사슬에 있는 모든 회사들을 한 번씩 다 체험해 보면서 지금은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까지 재직을 하면서 BD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들으셨겠지만 7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일본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최근에는 폴리곤 랩스랑 원래 이 자리에 성무님도 계셨어야 됐는데 폴리곤 랩스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폴리곤 CDK를 저희가 최초로 사용하게 되면서 레이어 2 DK EVM 체인으로 새로 기술 스택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장점이라면 딱 한 가지 뽑으면 non EVM이랑 EVM 쪽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을 모두 지원할 수 있고 그와 자연스럽게 뭐 자산들을 이제 저희 폴카다 생태계에도 옮기면서 XEM을 통해 패러체인들한테도 다 소통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역으로도 폴리곤 쪽이랑 통해 EVM 쪽으로도 같이 호환 가능성 상호 운용 가능하다 이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제가 좀 예상했던 거는 좀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좀 예상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로가 다 존중하는 분위기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하게 될 건데요. 제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는 사실 좀 예민한 질문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모두에게 물어보는 질문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냥 특정 분들만 답해 줄 수 있는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간단한 질문이니까 이거는 이제 제 옆쪽에 계신 분부터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BD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다음에 BD가 되려면 어떠한 자질이 요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보면 다르실 것 같거든요. 장점도 다르실 것 같고 BD가 되는 계기도 다르실 것 같고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여기 오신 분들도 참고하셔서 또 나중에 새로운 프로토콜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토콜 BD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단 쪽에서의 BD는 조금 더 프로젝트 매니저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내부 팀원들과의 재단 내부의 상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온보딩 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미 온보딩 프로젝트들의 현재 뭐 경제적인 상황부터 이제 뭐 팀원 구조부터 최대한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재단 상황과 중간 BD 그러니까 BD가 중간 역할자가 돼서 의견들을 조율하고 같이 성장하는 나가는데 약간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BD라는 게 사실 파트너십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에서는 세일즈라는 표현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이윤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웹2에 있는 회사들의 그런 관점을 따르지 않아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벤젤리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체인링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이 기술이 왜 좋으며 프로젝트들이 저희 기술을 사용하면서 프로젝트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생태계를 더 발전해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조건은 사실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이제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또 자기만의 특성을 살려도 결국 목표는 사실 본인이 속한 조직의 여러 가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메인넷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더 그러니까 프로젝트들도 그렇고 회사들도 그걸 많이 쓰게 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 확장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BD를 하려면은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 그러기에는 사실 너무 저도 사실 배우는 과정에 있는 입장이고 근데 우선 끈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처한 상황에서 좀 다이내믹하게 상황을 좀 보고 기회를 좀 포착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계속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좀 스킬이 좀 쌓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BD라고 하면 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흔히는 세일즈를 일컫는데요. 블록체인에서는 세일즈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일단은 레이어 1으로서 여러 가지 생태계를 확장을 시키고 이제 저희 수익 프로토콜에 온보딩을 시키는 게 주로 목적이기 때문에 세일즈라기보다는 여러 DApp들을 유치를 시키고 그들이 이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이 BD라고 하면은 세일즈 입장에서는 딜을 가져오고 그 딜을 딜리버리를 해서 딜을 이제 클로징하는 그 전체의 과정을 일컫는데 이 그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레이어 1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디앱을 유치를 시키게 되면 이 디앱이 단순히 수위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꾸준히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발성으로 딜을 가져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양분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BD에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욕심이 조금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욕심이라고 하면은 뭐 내가 이거랑 저거랑 다 해야지 이런 욕심이라기보다는 지적 허영심에 가까운 욕심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욕심이 좀 많은 직적으로 욕심이 많으신 분일수록 이제 생태계 다양하게 여러 분야를 조금 더 탐구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많은 프로젝트를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이제 생각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고 어떻게 이 프로젝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BD라고 하면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욕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BD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인데 사업을 만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게 조금 BD의 사명일 것 같고요. 그걸 발휘하시는 분들은 다 각자 다른 재능을 발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발랩스에 조인하기 전에 이제 투자은행 M&A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점은 그 블록체인을 도입했었을 때 어떤 시너지와 어떤 비용 절감, 어떤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되게 중점을 많이 두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SK에서 아발란체 앱체인을 독점으로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롤 리그 오브 레전드 팀 T1의 NFT 팬덤을 발매를 했는데 그거는 순수히 제가 제안 드린 아이디어거든요. 원래는 OK 캐시백만 하려고 했던 사업을 이런 것도 해보면은 T1의 팬들은 약간 이런데 열려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는 단순 아이디어를 던지고 그거를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BD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조금 사명, 좀 무거운 사명일 것 같고 자기가 잘하는 거 잘 살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네트워킹 좋으신 분은 그거 살리고 저가 잘하는 거는 그런 고민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걸 좀 열심히 하고. 네. 저 이거 사실 진짜 이거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분한테 다 질문하진 않을 것 같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들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얼마나 잘해야 될지. 왜냐하면 어쨌든 그 프로토콜드 재단들에 있는 매니지먼트 팀들은 대부분 다 영어권 사람들이 많을 거고 아스타 같은 경우는 좀 일본 쪽이 많겠지만 일본 쪽이 많다고 하더라도 또 영어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영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좀 이제 BD로서 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냥 대답하시고 싶으신 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는 잘하면 너무 좋은데 영어 잘한다고 BD 잘하는 건 또 아니고 사실 사람 일 일하다 보면은 쓰는 영어가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뭐 사실 좋은 BD 파트너십 맺을 수 있으면은 그냥 다 좋아할 것 같아서 영어가 관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반 업무만 잘하면은 극복하는. 네, 저도 뭐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밟은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기준에선 영어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저의 기준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유학생들이나 뭐 그런 분들의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BD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대부분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딜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으실 수 있지만 이제 재단에서 어떻게 이 한국에 있는 이 사실 이 재단에서는 한국에 있는 특정 프로젝트나 아니면 특정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고 어느 정도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더 잘 딜리버리를 해야 되느냐, 그걸 얼마나 잘 설명을 하고 잘 이제 녹여낼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언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애지간히는 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조금 네, 도발적일 수도 있는 질문인데 저는 사실 BD분들이 보면서 늘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BD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대표하는 프로토콜 또는 상품을 이제 판매라고 나왔었지만 어쨌든 잘 알려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본인들이 설득해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한 인지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과장까지는 제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중요하니까 내가 하겠지만 다들 좀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좀 내가 이제 BD라는 직군을 할 수 있을지. 네. 이거는 이제 네, 영희 님부터 한번 해 주실래요? 사실 이 질문을 보고 아, 이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의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미스틴랩스에 조인한 지가 지금 거진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사람으로서 이제 엄청 기크하게 미스틴랩스를 파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분명히 그분들보다 잘 알지 못할 거라고 확언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꼼수를 좀 부려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레인지가 0에서 한 40%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제 블록체인을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한 40에서 70% 레인지에 속해 있고 정말 기크하게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70에서 100%에 속해 있다고 할 때 저는 한 이제 67, 8%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는 개발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70에서 100%에는 속할 수 없고요.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로 제가 그래도 프로토콜 단위를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딜 어카운트 그리고 파트너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가도 욕심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자리 숫자까지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수현님이 되셨으니까. 네, 그 영희님이 진짜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하고, 근데 BD 입장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페이싱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뭐 거의 한 90%, 100%를 안다는 그런 자세가 조금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 모르는 거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 모른다를 여러 차례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안다라 그러는 것도 이제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근데 블록체인이 유난히 더 심한 게 뭐냐면 개발이 엄청 빠르고 지금 다음 달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 나오고 새로운 언어가 또 개정이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발자들을 대할 때는 사실 한없이 이제 그분들이 모든 걸 더 많이 아는 상황이니까
단 BD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이제 그 부분만 아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나름대로 인사이트나 피드백을 분명히 BD 입장에서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제가 체인링크에 많이 안 다치지만 사실 4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더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장점이 있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또 업데이트된 그런 부분은 사실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러면서 좀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 60-70%대라고 하는 게 조금 그 정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현님 답변 되게 궁금한데 상현님은 원래 폴카닷 쪽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도 하시고 리서치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폴카닷 기반으로 한 아스타의 이제 어떻게 보면 BD가 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덕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 봤을 때는. 그래서 상현님은 되게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네, 일단은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을 다 까봐서 설명해달라 하면은 조금 힘들고요. 하지만 어떤 개발자분께서 이 아스타 네트워크 네이티브 쪽 체인, 레이어 1 쪽 체인이 어떤 식으로 어떤 팔렛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팔렛 안에 어떤 컴포넌트를 쓰고 있는지 등등은 네, 또 한 3년 반 동안 폴카닷 생태계를 지지해왔고 재단에서도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닥스가 어디에 있는지 링크를 한 1분 내로 바로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 폴카닷을 공부하면서 이 개발 쪽에 너무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부트캠프를 통해서 코딩을 조금 배웠었고요. 물론 이해한 거를 코드로 옮겨봐라 하면은 저는 못하지만 네. 최근에 근데 아스타 GK EVM이라고 폴리곤 CDK 쪽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GKP 쪽 기술 스택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아스타 네트워크에서.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제가 이거를 몇 년 동안 봐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4년 전이나 3년 전에 컨퍼런스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인 것 같고 근데 실제로도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최근에는 라디오스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좀 부탁드려서 밥 사드리고 커피 사드리면서 네, 바삭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케이스라서 섭스리 쪽 아스타 네이티브 쪽이라면 90% GKBM이라면 20%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9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저스님도 아 네, 저도 뭐 개발 배경은 없고 문과생인데 저 아발란체 한에서는 그래도 99% 100% 왜냐면은 BD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기준입니다. 이거는 개발자 분들 대상으로는 당연히 잽이 안 되는데 BD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CTO님이 두세 번 미팅할 때까지 나온 질문들은 사실은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준비 차원에서는 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처럼 BD 하기가 진짜 어렵고 또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하고 계신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BD라고 해서 뭐 그냥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해당 프로토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직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또 습득해야 되는 그런 직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번 그 패널 세션에 가장 적합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한국에서 지금 다 BD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유별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뭐 한국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찌됐든 해외 기업들이랑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정서도 그럴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한국이기 때문에 유난히 좀 힘든 것들이 있는지 네, 이거는 뭐 제가 누구 지명하지 않고 먼저 얘기하시고 싶은 분 우선으로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게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공유드리자면 폴카닷 때도 그렇고 아스타에서도 이제 조인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릴레이 체인과 페러 체인의 관계인데요. 같은 한 식구입니다. 어쨌든 항상 받는 질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건 그랜트 얼마나 주세요예요. 마치 재단들을 무슨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무한맵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얼마나 주시나요? 뭐 10K, 1밀리언 뭐 주는 대로 다 부르는 대로 다 그게 되는 줄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잘
좋게 설명드리는 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특히 엔터프라이즈 쪽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플레이인 거 알겠고 매스 어덥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건 알겠지만 네. 요구하시는 금액이 클수록 네, 많이 힘들고 그 결국은 폴리곤 2.0에서도 뭐 여러 번 화두가 됐었지만 재단에서 레이어 1이든 5년 됐든 4년이 됐든 다 런웨이는 좀 빠듯한 편이거든요. 폴카닷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있어봤자 200 밀리언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2년 동안 400명이라는 직원을 먹여 살리고 이제 인프라 쪽 서버 비용들 다 들고 하는데 되게 많이 빠듯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제 권고 사직 사태들이 각 재단별로 많이 일어난 것 같고 아스타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바로 공개될 수는 없지만 2년 정도 남은 편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저희는 바로 뭔가 저희가 직접적인 그랜드 프로포즈를 받아서 드리는 형태보다는 뎁 스테이킹이라는 약간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개념의 블록 리워드 단위의 인센티바이즈 메커니즘을 통해 리워드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한국에서의 BD를 하면서의 문제점, 어려운 점 아니면 굳이 한국이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뭐 다들 여기 이제 해외 회사니까 공감을 하시겠지만 시차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개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디스커션을 할 때 물론 최대한 여기서 결정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만 이제 본사에도 이제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 개발 측면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리소스를 얼마나 투여할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는데 사실 시차 때문에 이게 몇 시간씩 딜레이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빨리 추진하고 싶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거는 뭐 굳이 한국이 아니라도 뭐 다들 공감을 하실 테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이라는 이제 특별한 이제 시장 특성이 있고 여기 보면은 뭐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나 어느 정도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본사에 이거를 설득을 할 때 그 부분이 좀 여러 과정을 많이 거친다. 그 다음에 설명이 조금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보다는 확실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로 이해를 계속 도우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션님이 말씀 주신 거에 공감을 좀 많이 하는 바입니다. 우선은 뭐 시차라고 표현을 주셨지만 저는 체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밤에도 새벽에도 애지간치는 깨어서 계속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국 시간 낮이나 오전에는 오전대로 또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나 여러 가지 어카운트들과 계속 소통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좀 좋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간 분배를 좀 잘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저의 생활과 일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지점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기관리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눈치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문화적 차이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의 한 6년 차 정도로 접어들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결국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딜을 따오는 과정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 비즈니스나 파트너십 따오는 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이기도 하지만 그 이제 나라에서 특정하게 작용하는 그 문화적인 요소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키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다.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특정 대기업 딜을 딸 때 그 대기업은 이 시그니처를 취급을 안 하고 이제 현물 도장만 취급하는 이제 회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컨트랙트를 다룰 때부터 이제 리걸적인 특히 컨트랙트에서 리걸적인 부분들을 다룰 때 그 문화적 차이 뉘앙스 같은 것들이 조금 읽고 그거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한국은 물론 요즘에 데이터 드리븐으로 처리하는 회사들도 많지만 릴레이션 드리븐으로 처리가 되고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제 뭔가 이제 딜이 만들어지는 역할도 많이 만들어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잘 딜리버리를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앞에 나온 분들 당연히 공감하고 저는 또 다른 토픽을 얘기하자면은 BD가 할 수 있는 지원 중에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마케팅, 전략 아이디어 제공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호흡을 맞춰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너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가는 시간이 되게 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은 지금 국내에서 이제 SK 프로젝트가 OK 캐시백, 그다음에 K-POP 티켓 그리고 얼마 전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T1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미국 기사를 저희 팀에서 다 써가지고 테크크런치, 디크립트 이런 곳에 저희가 다 피칭을 해서 미국의 기사 다 내주고 저희 파운더가 이제 블룸버그 CNBC에 이제 위클리 방송을 나가는데 거기에서 SK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초반에 약간 그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좀 안 믿으시고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지원 부분들을 강력하게 설득을 시키는 게 뭐 더 앞으로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 되게 어렵긴 합니다. 네. 그 아발란체 대표님 말씀 너무 공감 갔던 게 어제도 그 문제로 저희 팀원끼리 많이 조금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션 주제와 가장 맞는 질문이었어서 많은 시간을 썼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질문이 좀 많은데 그것은 이제 또 궁금하신 분 게 있으면은 일단 패널 세션 끝나고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네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흥미로운 질문은 이제 5번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BD라는 직군이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기술의 핵심 철학 중에 하나와 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네.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BD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과연 왜냐면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BD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BD가 없었고 성장을 이렇게 오게닉하게 어떻게 보면 했는데 그 외의 블록체인들은 다 BD라는 직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토콜을 배포한 파운데이션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기존 블록체인의 원래 철학들과 조금 상충되는 게 아닌가. 되지 않으면 않는 이유 또는 된다고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은 사실 나무님이랑도 뭐 사적으로 자리를 하면서 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드렸던 것도 있는데 저는 상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블록체인 업계에 그냥 뭐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2017년부터 블록체인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사람이라서 블록체인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부분이 좀 수호됐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타협되는 부분은 또 있어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수호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나무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에서는 재단이 그렇게 막 BD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케이스로는 메이커다오가 아닐까 싶어요.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런 저희처럼 재단이 존재를 했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입지가 커지고 메이커다오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는 이제 재단을 전부 다 해체시켜 버리고 이제 내가 이 메이커다오 이 생태계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커뮤니티에 글을 이제 포스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동의를 받으면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그랜트를 받고 이런 단계로 완전 탈중간화 된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쨌든 블록체인 쪽은 자율 경쟁 시장이고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주도권을 잡아가느냐는 개인 프로덕트의 전략입니다.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꾸리고 파운데이션에서 여러 가지 DApp들을 런칭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과정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저희 팀도 이제 스위트 프로토콜이라는 이 프로토콜이 엄청나게 자리를 잡게 되거나 스위트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전반적인 프로젝트들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이 시장이 성숙해져감에 따라서 이제 메이커다오의 예시처럼 어느 정도 이제 독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주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충될 때도 있고 yes and no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들웨어 회사로서 체인링크는 당연히 BD 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기술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메인넷 회사들 입장에서는, 메인넷 회사도 아니죠, 재단들 입장에서는 BD가 가장 방해되는 존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항상. 가장은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네, 순화시켜서 네. 네,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메인 근간은 기술이 잘 생태계에서 활용돼야 하는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개발자분들이 마치 업비트에서 어떤 코인이 갑자기 하이프 타면은 갑자기 관심이 생기듯이 뭔가 이쪽 생태계의 개발 익스피리언스가 너무 좋대요.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너무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개발자들 사이에서 하이프가 생겨서 뭔가 러스트라는 언어도 그런 것도 같고 그런 식으로 급하지 않게 천천히 기술로 증명하는 게 기술 재단들의 최고의 그런 챕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BD가 갑자기 중간에 껴서 본인의 KPI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기술 방향성과 10년 로드맵을 잡아봤는데 자기의 6개월, 뭐 1년 단위 KPI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급하게 딜을 성사시켜요. 이거는 결국은 망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적절히 기술이 밑에서 쫙 깔아주고 BD는 그 위에서 그 길이 깔리는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뭔가 딜을 그때그때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좋은 전략들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상충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구현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중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네 번째로 밸리데이터 수가 많거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에 이어서 1,400개 밸리데이터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탈중앙화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BD의 역할은 사실 사업을 좀 도와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가이드 역할이라서 저는 BD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특히 초기 산업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우선 산업이 초반이라서 더욱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BD의 롤이 얼마 정도 그 사용자들의 영향을 끼치냐, 이 부분이 사실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좋은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알아서 써라라는 게 만약에 이게 최상의 상태라면, 그러면은 설명을 잘 해놓은 다큐멘테이션을 올려놓는 것도, 이것도 그러면은 BD 활동인가? 아니면 직접 가서 뭐 그랜트를 주는 것도, 그러면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부분이 뭐 논쟁은 한없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메인넷들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사실 이제 개발자들한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은 뭐 사용자들한테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이게 보안에 어떻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스케일러빌리티가 얼마고 이런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사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더리움도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로저버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늘 했었고, 생각해보면 이게 BD라는 롤이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비즈니스 디벨로퍼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반젤리스트에 좀 가까운, 자기네들이 대표하는 프로토콜들을 설득하고 전파하고 남들을 온보딩 시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사도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BD라는 직군이 있었던 거고 단지 재단에서 하이어를 안 했었던 것뿐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BD라는 직군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 네,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더 많은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1분밖에 안 남아서 뭐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네, 이렇게 6시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먹을 시간인데 다들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뭐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세션 끝나고 나서 한번 잡으셔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아발란체, 이제 수위, 체인링크, 나스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뭐 협업포인트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